야이씨, 이래서 비 맞아가지고. 그 유튜브 시청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데, 그러면? 여기 소무 인성현에 들어가보면, 어? 소무 인성현에 들어가보면. 소무? 예. 인성현? 윤성현이요. 윤성현? 예, 제 이름이에요. 윤성현? 예, 거기 들어가면 해동역의 전기버스라고 있을 거예요, 어. 고리수. 어. 소무, 윤성현? 예, 오늘은 아니고 내일 올라갈 거예요. 어. 작업해야 되세요, 저도. 이렇게 있고, 얘는 몇 번에 들어갈지 몰라서 경계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두 대 있다고만 볼 수가 있네요. 거의 옛날 삼성역이 비인데, 이거. 일단 여기에서 기다려줍니다. 얘가 100-1번 가나? 아닌가? 차가 두 대 중 차례야? 이거 뭐예요, 이거? 이것도 있네요. 야, 진짜 여기 잡을 게 많다. 차고지 74 플러스 전기버스. 내가 잘못 봤나요? 왜 노선 개편이랬지? 저 옛날 거죠? 예, 그쪽 안 찍을게요, 예. 예, 이제 저긴 찍지 말라고 하니까 저쪽 갈게, 이제. 예, 더 이상 찍은 마음 없어요. 저기 번호판이 07, 번호, 그러니까 노선 번호에다가 저기 번호판 있잖아, 요 노란색 거 있잖아. 지금 부착이 안 되어있기는 좀 별로 쓸모가 없거든요. 아직까지는 괜찮아요. 예. 이 두 대만 해도 충분합니다, 저는. 예. 빠른 포기가 제일 좋아요, 저 향은. 남, 앙탈 부리다가, 앙탈이다 먹이는 거 부르다가 큰일 납니다, 진짜. 진짜 피해주거든요, 이렇게 하면. 진짜. 다른 사람한테 피해줘요. 아유, 씨. 진짜 촬영 잘못한 바람에 이어 붙이기를 해야겠네요. 이 차가 죽나요? 얘는 안 죽나? 얘 벌써 죽었나 본데? 잠깐만요. 얘네 둘이 면허 나왔으면 벌써 죽었단 건데? 잠시만. 얘네 아마 얘네 둘 중에 얘네 두 명이 죽을 것 같은데 이번에. 근데 얘 좀 번호판 좀 바꿔주시지. 이게 뭐예요? 아이고. 그래도 해동역이 또 잘 되어 있습니다. 삼성역이보다 훨씬 좋아요. 근데 아직 새로 이사 간 데는 모르겠죠. 옛날 삼성역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. 진짜 좁았거든요. 저기 회사 게시판 보면 노선 안 돼도 있는데 저거는 알금이 아니지 안 찍을게요, 그냥 저건. 왜냐하면 지금 저거 말고도 소문이 하나 더 있거든요. 지금 뭐지? 지금 180번 노선을 연장하는 시도가 있었거든요. 전부 공개 사이트가 들어가 보시면 180번 노선 연장한다는 시도가 있었어요. 너 낚싯대 들고? 낚싯집은 개이득이겠다, 진짜. 어, 전 낚싯집. 충전 중이네요, 참고로. 어. 자, 이제 나머지. 낚싯집이라 그런지, 지렁이 냄새 난다. 지렁이. 내야 지렁이. 최진역의 충전소하고 거의 비슷하네요. 삼신교통도 이 정도 비슷했나? 얘도 좀 더 컸지 않나? 모르겠네. 모르겠네요, 일단. 그래도 어쨌든 140번의 저산버스 투입과 전기버스 투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저는 100-1번은 좋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140번에 들어간대요. 다들 단감동 때문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다 들어갔네요. 이러면 버리면 저기 단감동 가는 20몇 번이나 뭐 이런 노선들, 예,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인데 이제. 자, 이제 여러분들 미러 스타트 끊으셔야죠. 예.
자, 이렇게 되면 위너 스타트 끊으셔야 됩니다. 당근도 주민들 여러분께서는. 예. 140만 저상버스 넣었다고 넣은 기념으로 위너 스타트 끊으세요, 여러분. 나 저쪽에 전 살짝 나 저쪽 저 거기 전비수인 줄 몰랐어요, 잠깐만. 다 여기 다 지나가면 여기 큰 도로 다 지나가면 여기가 다 그거예요. 여기가 다 전부인 줄 알았어요. 그 전비들 갔다가 청강리 차고지에서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라고 보니까 저기 전비소가 있었네? 에, 깍꿍하면서 와 진짜 충격이다 그냥. 그러니까 세상을 겉을 보지 말고 속을 봐야 되니까 속을. 저 창고 비 맞으면서 찍고 있거든요. 내일 아침에 감기 걸리면 다 아닙니다. 다 제 탓입니다. 제 욕심 탓인가? 욕심이 그 말죠. 욕심이 너무 심했어. 완전 잘 찍힌다. 좀 더 자, 방송 여기서 끊을 거지만, 다 사진은 계속 찍을 것이니, 뭐, 안전하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만, 소무 윤성현이니까, 윤성현이었습니다. 뭐, 다음에 만날 수 있으면 만나겠습니다. 뭐, 그럼 여기서 이만, 여기서, 안녕히 계세요. 해동역이니까, 아, 맞다. 이걸 인사를 가면, 해동역 관계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끄겠습니다. 방송을. 참고로 끄고 난 뒤에 사진첩은 계속 될 것이니 참고하시고요. 그 사진들은 제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 사진 좀 많이 찍을 거예요. 참고로 너무 내가 전부가 없어가지고요. 네.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태풍에 조심하세요. 참고로 지금 태풍 올라오거든요. 네.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.